얼마 전에 2025년식 디올류 그랜저 출시가 됐습니다. 2025년식으로 바뀌면서 어떤 점들이 변경됐는지는 지난 시승기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디올류 그랜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구매하시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기준으로 어떤 트림에 어떤 옵션을 넣어야 정말로 가성비가 좋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291만원짜리 프리미엄 가장 기본 트림에 첫 번째로 129만원 프리미엄 초이스, 두 번째로는 84만원 현대 스마트 센스 1,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29만원 플래티넘,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넣어서 4,633만원짜리 디올류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구매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는 주차하는 게 좀 겁이 난다, 혹은 와이프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타는데, 혹은 와이프나 남편분이 주차가 좀 미숙하시다라고 한다면 파킹 어시스트까지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는 파킹 어시스트를 제외하고 4,633만원 프리미엄 트림에 세 가지 옵션을 추가한 트림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각각의 옵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첫 번째로는 프리미엄 초이스 129만원인데요. 우선 현대 디지털키 2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에 현대 블루링크 앱을 이용해서 디지털키 설치를 하시게 되면 굳이 물리키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만 가지고 차량의 문을 열고 시동도 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주행도 가능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키를 넘겨주기 위해서 굳이 만나야 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실제로 사용해보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다음으로는 천연가죽 시트입니다. 이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시트의 가죽이 인조가죽으로 들어가는데요. 인조가죽도 요즘에는 충분히 좋지만 그랜저라는 차량의 네임밸류, 현대의 플래그십답게 천연가죽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캘리그라피 트림에는 기본으로 나파가죽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차 살 때 시트가죽 많이 고민하시지만 실제로 천연가죽을 선택하고 출고하셔도 차량을 받은 이후부터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프리미엄 초이스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 1열의 통풍 시트 들어갑니다. 올해 여름이 너무 더웠는데 통풍 시트가 없으면 여름에 차를 탈 때 정말 불편하거든요. 이게 에어컨을 틀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고는 하지만 올해 여름은 커버가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통풍 시트가 프리미엄 초이스에 들어갔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죠. 다음은 스마트 파워 트렁크, 흔히 전동 트렁크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스마트 파워 트렁크라는 건 기능을 활성화해 놓으면 차키를 가지고 차량 뒤에 서면 경고음이 3번 울리고 차량의 트렁크를 열어주는 기능이고요. 닫을 때도 닫는 버튼과 닫으면서 문까지 잠그는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짐을 꺼내거나 넣고 트렁크를 닫거나 도어 잠금을 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입니다. 너무 편해요. 다음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이 프리미엄 초이스에 들어가는데요. 선호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지문 인식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카페이라든지 개인화 기능에 이용이 되는 기능인데, 혹시라도 이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꿀팁 같은 걸. 전 사용해본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설명드린 129만원짜리 프리미엄 초이스 옵션은 한마디로 편의를 위한 옵션인데요. 최신 차량을 타시는 만큼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한 옵션 84만원 스마트 센스 1입니다. 제가 차량의 옵션을 추천드릴 때 편의와 안전 위주로 선택해서 말씀드리는데요. 84만원짜리 현대 스마트 센스 1에는 첫 번째로 후측방 경고 주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차선 변경을 시도할 때 내 차 좌우측에 차량이 있다면 충돌 경고를 해주고 경고 후에도 위험이 감지되면 조향도 도와줘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전진출차 기능입니다. 평소에 평행주차를 하는 일도 많잖아요. 평행주차를 한 상태에서 출차를 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뒤에서 다가오면 경고를 해주고, 그리고 경고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감지되면 정차를 도와주는 기능이에요. 엄청 유용합니다. 세 번째로는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입니다. 내가 전진주차를 하고 후진으로 차를 출차해야 될 때 내 차량 후방 좌우측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있다면 경고를 울려주고, 경고를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위험 상황이 감지되면 정차까지 시켜주는 기능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안전하차 보조입니다. 차량을 정차하고 문을 열려고 하는데 뒤에서 오토바이나 차가 다가오는 위험이 감지됐을 때 우선 경고를 울려주고 전자식 차일드락을 작동해서 도어 열림을 방지하는 기능인데요. 차대차 사고도 많이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이나 오토바이와 사람이 사고가 나게 되면 정말 많이 다치잖아요.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말씀드린 이 기능들을 전부 포함하고 84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해봤을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기능들 덕분에 사고를 한 번만 막아줘도 이 옵션 값은 충분히 뽑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플래티넘 옵션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로는 10.25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택시 미터기 닮았다고 해서 조롱을 많이 받았었는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커스텀 버튼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공조 조건을 미리 저장해둘 수도 있고요. 그래픽도 많이 좋아졌어요. 두 번째로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는데요. 가격표에 보면 어렵게 써져 있지만 내비게이션 화면 옆에 세로로 들어가는 앰비언트 라이트와 하단에 간접등으로 들어가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주행 모드나 차량 상황에 맞게 변하는
기능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빌트인 캠2 들어가는데요. 예전에 빌트인 캠1은 음성 녹음이 안 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진 않았었지만 빌트인 캠2는 음성 녹음까지 지원을 하고 내 차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기어를 넣었는지 혹은 방향 지시 등은 어떻게 작동이 됐는지까지 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 주행 화면 위에 목적지나 차간거리, 전방 차량 출발 알림 등 운전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증강현실 기술을 통해서 표시해주는 건데요. 내비게이션은 심플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잘 사용하지 않아요, 저는. 다음 19인치 알로이 휠 타이어가 들어가는데요. 디자인은 예전의 하이브리드 휠을 생각해본다면 아주 훌륭한 디자인이고요.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트림은 18인치지만 19인치 휠로 변경하면 차량을 외관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옵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유지비를 알아봐야 되는데요. 제가 방금 추천드렸던 차량을 예시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시불로 이 차량을 사신다라고 하셨을 때 이틀 전에 올라간 영상에서 디올류 그랜저 일시불로 캐시백 받고 사는 방법, 혜택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드렸었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을 촬영하는 2024년 8월 26일 기준으로는 4,366만원 그랜저 하이브리드 일시불 결제하시면 최대 111만 1,920원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유지비로 넘어와서 개인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시면 취등록세 및 공채를 내게 됩니다. 이거는 일회성이니까 유지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금액만 말씀드릴게요. 258만 8,270원인 점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유류비를 볼 텐데요. 1년에 만 킬로 주행한다고 했을 때 유가 평균 리터당 1,676원 기준으로 월 주유비는 약 83,626원입니다. 1년에 2만 킬로 주행하시면 월에 16만 7,252원 정도가 나오고요. 유가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들의 운전 스타일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 평균 유가와 공식 복합 연비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의 유류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자동차세 1.6 터보 1,600cc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어서 1년 자동차세를 12개월로 나눠보면 월에 약 24,236원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30대 성인 남성 무사고 기준으로 73만 9천원 나오는데요. 12개월로 나눠보면 월에 61,583원 나옵니다. 다음 기타 금액, 하이패스도 쓰셔야 될 거고 세차도 하셔야 될 거고 주차비도 좀 내셔야 될 거고 이런 다양한 금액을 최소로 해서 월에 10만원 정도로 잡아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일시불로 구매했을 때 1년에 만 킬로 주행하시면 유지하는데 월에 269,445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고요. 연에 2만 킬로 주행하시면 353,071원 정도의 매월 유지비가 될 거예요. 다음은 할부 유지비인데요. 할부는 금리에 따라서 매월 납부해야 되는 월 납입금 때문에 월 유지비가 좀 높아집니다. 금리와 캐시백 모두 다 비교해본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말씀드릴게요. 선납금은 4,633만원의 50%, 약 2,317만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6개월 현재 고정금리로 4.2%가 가장 착한 금리고요. 월 납입금은 685,841원,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연에 2만 킬로로 계산했던 353,071원을 더해서 36개월 할부 최종 유지비는 138,912원이 될 거고요. 48개월 할부는 4.3% 고정금리, 월 납입금 526,049원이고 1년에 2만 킬로로 계산했던 유지비를 더하면 879,120원이 월 유지비가 되겠네요. 마지막 60개월도 말씀드리면 4.4% 고정금리고요. 월 납입금은 43만 723원, 여기 2만 킬로 기준 유지비를 더해보면 월에 783,794원이 월 유지비로 나가겠네요. 여기까지 금리에 따른 월 납입금의 연 2만 킬로 주행 기준으로 월 유지비 말씀드렸는데 할부 상품 알아보실 때 금리뿐만 아니라 캐시백 혜택도 꼭 비교해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모두 가장 좋은 조건에 대해서 제가 찍어둔 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오른쪽 카드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번 영상은 디올류 그랜저 가성비 트림과 옵션 추천의 월 유지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뿐만 아니라 2025년식 디올류 그랜저 하이브리드 시승기라든지 버튼 설명, 가격표에 있는 트림과 옵션 설명,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일시불이나 할부로 구매하셨 때 가장 좋은 혜택을 받고 구매하시는 영상들은 이미 다 제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 제 채널 방문하셔서 시청하시면 지갑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이 영상 보시고 이제 디올류 그랜저 견적 알아보실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그랜저 최고 혜택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은 조건을 준비한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영상 여기까지고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차량을 선택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십시오.